자, 저희가 그 315페이지부터 나오고 있는 이 증권세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저희 관련된 시험에서 이 증권세제에서 다섯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어렵게 출제는 안 됩니다, 일단. 어렵게 출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요약집에는 이게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 본 교재 보시면 내용이 좀 돼요.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지만, 내용이 되게 방대합니다. 그 세법과 관련된 모든 세제들을, 그러니까 세목들을 여기서 다 다뤄요, 정말. 그러니까 내용이 좀 방대하다는 게 문제예요. 자, 그리고 먼저 그, 여러분들이 만점 맞을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죠. 달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만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방대하기 때문에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은 이거죠. 외우지 않아야 되죠. 외우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면 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외워야겠죠. 그래서 최대한 이해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몇 번만 다독을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희한하게. 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15페이지부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이거는 제가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축약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버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한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무조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15페이지 증권세제 국세기본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여기다 다 모아놓은 법인데요. 먼저 1번 그 조세의 정의를 보니까 뭐 좋은 말이죠. 국가 지자체가 경비 충당할 목적으로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입니다. 하나만 밑줄치세요.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한테 뭐 해준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세금을 걷습니다. 국가 지정 충당할 목적으로.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조세의 분류. 자, 이게 주로 1번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데 세금을 어떻게 해서 분류를 하냐.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부르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첫 번째가 국세와 지방세인데요. 과세 주출별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죠. 우리가 고지서를 받았는데 무슨 세무서장이라고 써 있어요. 국세고요. 무슨 구청장이라고 써 있어요. 뭐 재산세 같은 게 다 그렇죠. 그게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주출별로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하죠. 자, 그리고 오른쪽 보니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면허세, 주민세 이런 세금들이 지방세예요. 가만히 보면 자잘한 세금들이죠.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거둬라. 그리고 국세는 세금이 큰 것들, 상속세, 증여세, 아니면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다, 거두면 많겠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국가가 관리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세와 지방세는 짜잘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걷고 크고 세금이 많다, 그러면 다 국가가 걷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조세의 정가성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식사하셨죠?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요, 그 사람이 그 음식점을 하면 뭔가 벌 겁니다. 지금 A가 만약에 음식점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 세금을 내죠. 첫 번째가 뭘 버니까 이 소득세라는 걸 낼 거고요. 이 사람은 또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죠. 내가 물건을 재료 원재료를 사와가지고 얼마에 음식값을 팔아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다 보니까 이 부가가치세 납세물을 져요. 자, 세금을 내는 애를 납세 의무자라 그러고요.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즉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사람을 담세자라 그랬을 때 얘가 만약에 한 5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 세금이 한 1천만 원 나왔어요. 그 소득세는 A가 갖다 내겠죠. 그렇죠? 이 사람 호주머니에서 나갈 겁니다. 이게 일치함이죠. 이게 직접세죠. 자, 그런데 부가세는요. 이 부가세는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10%만큼 내요. 그래서 과세한 종료부터 25일 내 신고 납부를 하는데 얘가 창출한 부가가치에서 이 사람이 내야 돼요. A가 납세 의무를 지죠. 그러면 그 부가세 10%는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한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값 내면서 그 음식값 안에 뭐가 있어요? 부가세 10%가 무조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것들에는 부가세 10%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뭐 차를 샀다. 그 안에 부가세 10% 있고요. 분필, 칠판, 뭐 구두. 할 것 없이 사는 모든 것들은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하면서 내고 와요. 그럼 걷었다가 이 사람이 갖다 낼 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부담하고 있죠. 이 간접세죠. 조세 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냐 예상되지 않느냐 갖고 이렇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 지금 간접세를 보니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세금들의 공통점이 뭐냐? 소비와 관련된 세금이죠. 소비하면서 그냥 내고 오는 겁니다. 몰라요. 내가 내는지도. 그래서 우리나라 세수 중에서 가장 큰 게 이 부가가치세죠. 자, 세 번째, 지출의 목적성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구분하죠. 즉, 세수의 용도가 처음부터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지 않냐,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있는데, 과표와 세율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세금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5천만 원을 벌었다. 세율 몇 퍼센트? 세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은 이 과세 표준이 아마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세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금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거를 종가세라고 부르죠. 그런데 어떤 세금들은 얘가 금액 외걸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세 같은 경우에. 그러면 과세 문서 한 건, 두 건,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그때는 세율이 금액이에요. 그래야 금전이 나오니까. 자, 얘가 금액 외걸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거를 종량세라 그러죠. 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도 입장하는 인원 한 명, 두 명. 그게 과세 표준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자, 세율 갖고도 구별하죠. 자,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별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크다? 그럼 세율이 같이 올라가요. 이게 적다? 그럼 세율이 떨어져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소득세를 내일까지 신고 나쁜데 정신없죠. 이게 크다, 많이 벌었어요, 부자예요,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겠다. 이게 작다, 조금 벌었어요, 조금만 내라. 자, 이렇게 소득과 관련된 세금들은 이렇게 누진세 구조를 취합니다. 얘가 크면 같이 이게 올라가고 이게 작으면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비례세는 뭐냐면 이게 크든 말든 세율이 일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여기 있는 부가가치세죠. 내가 얼마짜리를 소비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세율은 10%입니다. 자, 이렇게 세율 갖고도 누진세와 비례세로 구별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거죠. 소득과 재산 이런 것과 관련된 세금들은 거의 다 누진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소비와 관련된 세금들은 거의 다 이 비례세 구조를 취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소비할 때 이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세는 다 소비 관련된 세금들이 거의 다 비례세예요. 아까 간접세들이 거의 다 비례세입니다. 이게 무슨 세금이에요? 이게 누진세죠. 과세 표준이 커지면서 세율이 같이 올라가죠, 지금. 그렇죠? 이러면 이 비례세죠, 그냥. 그렇죠? 이렇게도 나오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칙 기간과 기한이 나오는데, 그건 민법 얘기니까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서류의 송달. 자, 이건 뭐냐면, 세금이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납세부자한테 당신 세금 1,000만 원이니까 빨리 내세요.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알려줄 거냐. 첫 번째 교부 송달, 갖다 주겠다는 거죠. 두 번째 우편 송달, 뭐 우체국을 통해서 주겠다는 거고요. 전자 송달, 만약 이메일 주소를 알면 그쪽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맨 마지막에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공시송달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왜 예외적인 방법일까 봤더니 그 사유가 있었어요. 주소 영업소가 국외에서 송달이 곤란, 분명하지 않다, 반송되더라. 어떻게든 얘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도저히 어떻게 알려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무서 앞에 가보면 이런 노란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당신 세금 얼마 이렇게 붙여놓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우리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세무서는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까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붙여놓고 14일이 지나면 세무서는 적법한 송달을 했다고 보겠다는 거죠, 지금. 거기 지금 맨 밑에 줄 보니까 서류의 요지를 14일 전에 공고로서 송달에 가름하겠다. 14일에 동그라미 치고요. 이렇게 기억하죠. 알려주는 방법은 네 가지. 예외적인 게 하나 있죠.
그게 공지순간.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 그리고 14일이 지나면 적법한 순간이 있는 거다. 자,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316페이지 납세 의무 보면, 이 납세 의무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무조건 나옵니다, 일단. 국세기본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일단 먼저 세금의 일생이 나오죠. 자, 세금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돼요. 성립을 하고,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중에 소멸이 돼요. 아까 A라는 사람이 이 밑에서 만약에 김밥집을 해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왜 김밥집을 할까?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뭔가 벌기 위해서 할 겁니다. 소득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뭘 벌었다. 그러면, 예, 벌었으니까 소득세를 내겠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김밥집 가서 김밥을 먹는데,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어 터지겠어요, 막. 불편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되니까, 아, 이 사람 진짜 너무 많이 버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벌면, 이 사람 대체 세금을 얼마를 낼까? 아니면 이 사람은 진짜 얼마를 낼까? 진짜 많이 낼까? 이런 생각이 들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아, 이 사람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겠다는 겁니다. 그게 납세의무 성립이에요. 법에서 정한 이 네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이 사람은 세금 좀 내야 돼.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저렇게 잘 되는데 세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얼마를 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계산해 보자 그러면. 매출이 얼마고 그 매출을 얻게 들어갔던 뭐 인건비, 매입비용, 뭐 임대료 뭐 각종 들어갈 테니까 그걸 다 빼가지고 진짜 얼마 번지 한번 계산해보죠. 즉 이 추상적인 납세 의무를 구체적인 금액으로 한번 확인해보죠. 즉 계산해보자는 거죠. 얼마 벌었는지. 그래서 세금이 얼마인지. 그게 납세 의무 확정이죠.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갖다 내면 되죠. 그러면 세금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세금을 내야 돼? 계산해보자. 갖다 내면 없어지는 거. 이렇게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의 과정을 거치게끔 돼 있죠. 가만히 봤더니.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번 가만히 볼 겁니다. 이제. 먼저 납세의무 성립에서 과세요건이 나오는데 납세의무자 과세물권, 과세표준세율 네 가지죠. 자, 네 가지니까 기억할 필요는 있는데요.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보세요. 그 네 가지 요건은 얘와 관련된 네 가지 요건이에요. 자, 납세의무자. 이 세금을 누가 내냐? 얘가 내죠. 납세의무자. 그러면 왜 내요? 뭘 벌었으니까. 그게 과세물권이죠. 자, 세금은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었죠. 자, 이것과 관련된 네 가지 요건이었어요. 그래서 네 가지 요건입니다. 이게 충족된다면 당신은 세금을 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2번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저 네 가지 요건이 다 충족한 거다. 자 보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때예요. 자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때 발생한 소득을 계산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주소지 관할세무에 신고를 하죠. 법인세는 만약에 사업연도가 12월 말 법인이라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걸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 법인세를 신고하죠. 부가가치세는 1년을 6개월 단위로 1기, 2기로 정해놓고 두 번 내죠, 일단. 이때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한 종료일부터 25일 내 신고 납부, 과세기간 종료부터 25일 내 신고 납부,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를 해요. 이 세금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공통점이 뭐냐 봤더니, 기간과세죠. 즉, 일정 기간 동안에 창출한 소득, 일정 기간에 창출한 부가가치, 그거에 대해서 모아놓고 과세를 해요. 그래서, 어차피 기간과세는 세금은, 이 네 가지 요건이,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 요건이, 어차피 기간과세 하니까. 이때 과세기한 종료일날 다